보수 유튜브 채널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일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 하나를 올렸죠. 해당 글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 측의 수익 창출 거절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세희 대표는 8월 18일 유튜브 수익 창출 재신청 이후 42일 만에 답장을 받았다라며 수익 창출이 승인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었다라고 말했죠. 이어 재신청은 또다시 한 달 뒤인 10월 29일에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세희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문제로 지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 영상은 이미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조민 씨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영상도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죠. 김세희 대표는 정확하게 어느 영상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말해주면 모두 다 삭제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도 0개라 하는 사실을 강조한 김세희 대표는 네 가지 수익 창출 재신청 요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뭔가 마음이 다 아파 너무나 힘들다. 유튜브는 부디 올드 미디어와 맞서 싸우는 뉴미디어 가세연의 날개를 꺾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며 후원 계좌를 적기도 했죠. 앞서 가세연 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해 현재 1억 원이 든 통장을 가압류당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참에 아프리카로 옮겨서 리액션도 해보시죠. 어차피 계좌 후원으로 먹고 사는 채널 아님?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길, 이근한테 또 놀림당하겠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